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큰 종이로 한번 접어볼 건데요. 이거는 16장의 A4용지를 붙인 거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키로 보면 한 목까지쯤 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접어볼게요. 뭐 묻어 있는 거는 뭐 먹다가 바닥에 흘려가지고 묻은 겁니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반에 맞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뒤집어서 이 세모 접었는 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접고 오늘은 손으로 안 자르겠습니다. 가위 좀 들고 올게요. 네, 가위를 들고 왔고요. 자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테이프를 들고 오겠습니다. 종이가 찢어졌네요. 죄송한데 테이프 한 장만 들고 오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세모로 접은 것까지 이런 게 있네요. 이것 좀 떼주 있습니다. 이렇게 떼고 아까 접었던 가운데선에 이 종이를 맞춰서 접어줍니다.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네, 대문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잠깐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었다면 펼치고 이 선이 요 선에 맞게 접어줍니다. 아, 이거 아까 접었던 거죠? 그 다음에 펼치고 또 여기를 또 여기까지 똑같이 때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A4용지 붙이고 이렇게 접지 마세요. 이렇게 접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다 접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계속 또 아까처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었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아코디언 접기를 해줄 건데 일단 이렇게 접으면서 아코디언 접기를 해줄 겁니다.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흰색 종이로 접으실 분은 꼭 친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이거는 A4용지로 접을 수 있는 겁니다. 아코디언 접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펼쳐줍니다. 이렇게 접고 위로 이렇게 안을 접어줍니다. 위에는 팔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을 접고 굉장히 힘드네요. 큰 종이로 하니까.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거실에 아주 덥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쪽이 가운데로 오게끔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또 펼쳐줍니다. 팔등부 나려면 또 이렇게 반을 접고 요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거꾸로 합니다. 아까 아코디언 접기를 하면 그렇게 접고 부채처럼 하니까 엄청 쉬웠어요.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어림으로 여기 가운데까지 이거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어림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어림으로 접어줍니다. 어림으로 접고 또 밑에 거를 어림으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다 해줍니다. 아, 아까 밑에 거는 해주는데 좀 설명해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접고요. 그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 여기에 오도록 합니다. 또 찢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접었던 선이 있죠? 아까 접었던 선을 아코디언 접기로 해줍니다, 또. 이렇게 아코디언 접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펼쳐갖고 얘를 이렇게 좀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살짝만 집어서 당겨주세요. 얘도 이렇게 해주고 다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까지 아예 다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 접었고요. 잠깐 스탑 해놓고 하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요거, 요쪽 부분을 또 테이프로 붙여줘야 돼요. 아, 맞다. 제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모형만 아니라 이렇게도 변신도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화산 폭발 같죠? 이거를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테이프를 일단 먼저 떼주겠습니다. 다음에 얘를 잠깐 여기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테이프로 가운데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가운데로 붙이고 이제 거의 다 붙여줍니다. 아니 다 돼갑니다. 네, 이 다음에 이거 테이프를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계속 다 붙이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테이프를 잘라놨습니다. 여기 잘라야겠네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거 뒤집어져야 완성인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